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제가 어제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만들어서 주변에 이제 조그만한 통으로 해서 선물도 한번 드려보고 그래 반응을 봐서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이제 조그만한 반찬 가게라도 몇 사람이 어울려 가지고 하면 좋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전화 문의가 한 통도 안 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화 문의가 한 40통 정도 이제 올 때까지 제가 계속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주변에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직장에서 이제 셀즈맨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영업도 사실은 이제 개인 사업이죠. 개인 영업입니다.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하고 이제 어떤 연관이 있는가, 또 그 영업에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저도 이제 평생을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이제 영업 아이디어들, 그 아이템들 이런 걸 다른 사람보다는 뭐 좀 나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영업이 잘 될 때는 찾아가기만 해도 영업이 무조건 됩니다. 그냥 뭐 계약도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한 번 거래하고 두 번 거래하고 이러다 보면 형님 동생 돼가지고 뭐 얼마든지 그 다음에는 뭐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근데 지금처럼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들이 다 위축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자영업들,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죠. 자영업의 그 위축이 제일 크고, 큰 회사들도 사실은 영업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고 제가 주변에서 제 아는 분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잘 돌아가면 뭐 굳이 뭐 영업에 여러분들이 크게 힘을 안 써도 제대로 이렇게 되는데, 모든 게 다 이렇게 막혀 있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가서 부탁하는 것도 한두 분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실효성이 없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서 뭐 부탁한다, 제 같으면 저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못 들어주는 상대방들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냥 뭐 예전 같으면 뭐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자기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걸 들어줄 수가 없죠. 근데 그럴 때는 부탁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특히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목 빼고 손님 기다린다고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뭐 툭 하면 뭐 2.5단계 5인 이상 뭐 이래가지고 되는데, 그리고 뭐 까딱 잘못하면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 여러분 가게 이름 막 뜨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 뭔가 이제 좀 다급한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손님들한테 보여주게 되면 손님들 더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옛날처럼 뭐 친절하고 그 다음에 건명성실하고 그리고 또 정직하게 영업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영업 방법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 해서 오늘 그 제안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그 영상을 여기 하나 보여드렸는데, 요 정도 같으면 요만한 요즘은 이제 요 정도 크기 되는 이제 단지처럼 생긴 플라스틱 통들이 인터넷에 되게 많이 팝니다. 예, 그래서 그 한 개 뭐 1,000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해요. 예, 그래서 1,000원인가 뭐 2,000원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충 이제 그렇게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통들을 사면 요 정도 양 같으면 거의 한 50개 정도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담습니다. 그러면 50개 정도. 그럼 이제 이게 누가 도대체 만드느냐? 자,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도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수월 쳐.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뭐 친구나 아니면 친지들 이런 분들을 이제 하루에 모으는 거예요. 뭐 일요일 같을 때 이제 모아가지고 막확 달라들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저희들 그 일하는 모습입니다. 뭐 이제 김치도 이제 공동으로 담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렇게 해서 아니면 뭐 여러분들 이제 신랑각시 둘이서 이거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젓는 거예요. 이 젓는 게 이게 좀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남자가 좋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렇게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지간한 주부들은 다 고추장을 만들 줄 알죠. 네, 근데 이제 혹시 뭐 만들면 시골에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고추장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 그러면 그 재료 사가지고 물 끓이고 뭐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추장 만들면 됩니다. 하루만 하면 저렇게 만들 수 있고, 물론 이제 숙성을 시켜야 되죠. 이제 숙성을 시키고 그냥 고추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입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있는 것보다는 일주일, 이주일 있는 것보다 한 달, 두달 있으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굉장히 깊고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고추장인지 무슨 소스인지 모를 정도로 입안에서 싹 이렇게 그게 돕니다. 아주 귀한 그런 고추장이 되죠. 그러면 요거 만드는데 이제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라 그랬죠. 자, 포인트가 이겁니다. 요게 이제 동충하초 발효 파우더예요. 동충하초 발효 파우더. 요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고추장에다가 넣는 거예요. 보통 3kg에 요거 한통 넣습니다. 3kg 한통 넣고 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달 정도 있으면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이제 맛이 깊고 부드러워지는 이제 그런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데? 이러는데 팔지 말고. 팔지 말고 선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 발효고추장을 쫙 만들어 놓고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에다가 딱 진열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간혹 단골 손님들 오시잖아요. 예. 단골 손님들. 근데 뜸한 단골이라도 단골은 단골입니다. 단골 손님들 오시면 그분들한테 살짝 하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큰 병에 담아가지고 이제 선물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아이 원가 때문에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짝 선물을 줍니다. 그분들이 먹어보면, 집에서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맛있죠. 맛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동영상에서 입안에서 확 이게 입맛이 돈다고 그랬습니다. 속도 편하다 그랬습니다. 고추장 여러분들이 많이 찍으면 뭐 속이 좀 부득이야.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게 당연히 맛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옵니다. 여러분들 식당 분명히 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잘뭐뜸 할지는 몰라도 다음번에 코로나 좀 이렇게 극대고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이거 좀 풀리고 나면 분명히 옵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두세 사람 데려옵니다. 그래서 매상 좀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때 또 선물을 하는 거예요. 또 선물을 합니다. 선물은요, 상대방이 감동에다가 뻑 감동 받다 못해가지고 뻑 넘어갈 정도로 선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까지는 사람들이 염치가 없지만 받습니다. 받는데 중요한 거는 세 번째는요, 안 받습니다. 왜? 미안하거든요. 예, 미안하고. 그리고 계속 받다 보면, 다음에 또이 받으려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분명히 삽니다. 예, 분명히 돈 주고 사요. 그러면 사는 거는 옆에 좀큰 통으로 딱 마련해 놓으면 팔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쓰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처 이렇게 영업할 때 요즘 뭐 비싼 거 이렇게 선물하면 무슨 법에 걸립니다. 뭐 이렇게 10만 원짜리 이상, 20만 원짜리 이상 이런 거 선물하면 법에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뭐 치약, 칫솔, 비누 선물하면 성의 없어 보입니다. 성의 없어.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설이에요. 네, 설인데 이걸 저희들한테 막 헌긋뜩 주문해가지고 사서 여러분들이 선물하려고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신랑각시하고 아니면 또 가족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게 되면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이제 형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부들
그럼 벌써 사람 4명이잖아요. 예, 그 형제 아니면 뭐 남매지간이면 벌써 뭐 사위까지 오고 어쩌고 그러면 인원이 벌써 4명, 5명 돼버립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걸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만들었다가 이제 4명이 했었으니까 당연히 양이 뭐 6kg 뭐 이렇게 10kg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딱 만들고 난 뒤에 그걸 또 통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 거래처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쁜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내가지고 선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사실은 원가 뭐 얼마 안 칩니다. 여러분들 직접 만들면 원가 얼마 안 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손글씨로 뭐 하나 적어가지고 뭐저 2000뭐 20년 뭐 감사했습니다. 2021년에도 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제 거기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그냥 막 치약 칫솔에다가 뭐 샴푸 세트, 그다음에 뭐햄 세트 이런 것만 맨날 받다가 아이 그냥 특이합니다. 특이합니다, 이게. 네. 그리고 또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맛있죠. 맛있습니다. 그럼 화제가 돼요. 네. 다음에 기억이 나고, 그다음번에 이제 한번 전화가 오면, 아, 이거 그냥 뭐, 김대리, 그거죠. 내가 우리 집사람이 그거 상당히 좋아하더라. 그거 도대체 뭐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 어이, 그러시냐고. 이번엔 더큰 통으로 갖다 주십시오. 아까 말했죠. 선물은 상대방이 뻥 넘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부담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금액이 많아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부담되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부작사부작 하면 원가도 절약이 되고, 그렇게 뭐돈몇푼안 드리고 좋은 선물 하고, 그리고 또 저기 생색도 팍 나고, 또한번더 가서 눈땅 찍으면 이거 뭐 완전히 큰 여러분들 기대 이상의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 이제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이제 그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동충하초 발효 파우더가 있어야 됩니다. 파우더가 이거 한개 이제 자꾸 사람들이 가격을 물어봐가지고 요게 3kg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고추장 3kg 정도 양에 요한 통을 넣으면 됩니다. 이게 100g, 120g이라고 뭐 들었습니다. 근데 100g 정도만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되고 요게 이제 한개 저희들이 8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와, 왜 그래 비싸 그러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두드려 보십시오. 동충하초 1kg에 얼만가? 예, 1kg에 얼만가? 두드려 보면 가격 나옵니다. 절대 비싼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동충하초를 발효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유원 플러스균, 이거는 한개 12만 원이에요. 요 100g 12만 원입니다. 이거 거의 한통다 쓰집니다, 이게. 그래서 12만 원짜리 발효 종자균에다가 동충하초 1kg에 가격 얼만가? 딱 하면 요 파우더가 한개 8만 원이라는 게 절대 비싼 거는 아니다. 이렇게 저도 뭐몇푼 남아야지 그거 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전화 안 오면 내일 또 다른 영상을 또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시제품으로 지금 이제 40개를 만들어 놨어요. 40개를 다 팔릴 때까지 계속 동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다 팔리면 이제 동영상 안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